쉬운 줄 알았는데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죠. 그래픽카드 가격에 대해 남은 이야기 몇 개만 더 우려보겠습니다. 사실 의외로 끝나면은 좋은데 제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남았고 댓글로 여러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일종의 제작 후기 혹은 댓글 읽기 콘텐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이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맞아요. 사실 그래픽카드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너무나 당연히 가상화폐 채굴 열풍입니다. 다만 제가 아이템을 제작하면서 들었던 건 채굴 말고도 기업과 연구 분야에서 그래픽카드를 원하는 수요가 서서히 높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즘 메타 뭐 이런 AI나 가상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픽카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 소비자 쪽으로 나가는 게 한 7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GPU 서버 쪽으로는 한 30% 정도 된다고 보고요. 고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원래는 분리돼야 할 기업용 일반 소비자용 그래픽 카드 시장 양쪽에서 일부 채굴 업자들이 그래픽 카드들을 쓸어가면서 수요가 폭발해 가격이 상승했고 지금도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몇 번 강조하지만 채굴이 그래픽 카드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인 건 변함이 없어요. 아, 이건 제가 미처 언급을 못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로 이더리움을 캘 수 없는 난이도 폭탄 조치가 6월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좀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마침 주말 사이 가상화폐 시장이 급변하면서 이더리움 가격도 떨어지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래픽카드 매물도 등장하고 있으니 일단 세산성을 좀 계산해봅시다. 실제 가상화폐 채굴은 임대료니 채굴기 세팅 비용이니 하며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가장 핵심적인 비용은 전기세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오직 전기세만을 기준으로 비용이 채굴 수익보다 높아지는 구간을 찾아봅시다. 자, 현재 채굴락이 걸리지 않은 RTX 3070 그래픽카드 한 장을 기준으로 캘 수 있는 이더리움의 개수는 한 달에 0.0258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RTX 3070 한 장당 소모 전력은 시간당 약 0.12kW,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86.4kW를 소모합니다. 이때 일반용 혹은 가정용 전기를 이용할 경우 전기세는 1kW당 100원에서 240원 정도를 내야 하니 RTX 3070을 기준으로 한 달에 내야 하는 전기세는 8640원에서 2736원 정도예요. 자, 이 식을 기준으로 이더리움의 채굴 비용이 수익을 넘어가는 구간, 즉 전기세도 안 나올 정도로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는 때가 언제인지를 계산해보면 이더리움 개당 가격이 약 33만원에서 80만원 수준까지는 내려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미래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더리움 가격은 얼마죠? 물론 여기에 부가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업자들이 이더리움 채굴을 포기하는 순간은 이보다 높은 100에서 150만원대부터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건 지금보다는 좀 많이 가격이 내려가야 이더리움 채굴을 관두는 분들이 생겨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AMD 라데온을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 말이 맞더라고요. 최근 들어 채굴 시장에서 라데온의 인기 역시 치솟고 있답니다. 특히 전력 소모는 적은데 채굴량이 뛰어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최근 들어 각광받는 그래픽카드가 됐고 가격은 보이시죠? 역시나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혹시 이거 하시고 계셨나요? 사실 채굴 시장에서 사용하는 채굴 전용 그래픽카드를 내놓기는 하는데 채굴하는 업자들이 잘 사용을 안 하세요. 채굴 전용 그래픽 카드가 이미 팔리고 있는데도 채굴 업자들은 일반 소비자용 그래픽 카드를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채굴 업자 입장에서는 코인 가격이 막 올라갈 적에는 비싼 금액이라도 그래픽 카드를 가져다가 채굴을 하고 코인 금액이 떨어져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 그래픽 카드를 이제 중고로 팔아야 되는데 채굴 전용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출력 단자가 없다 보니까 중고로 판매를 하기가 어려워요. 혹시나 코인 가격이 급락했을 때 채굴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법이 개정됐을 때 등 비상 상황에서 빠른 현금 확보를 위해선 처리가 어려운 채굴용 그래픽 카드 대신 일반 소비자용 게이머용 그래픽 카드를 선호한다는 건데 업계 관계자들 대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라 지목하더라고요. 재작년부터 지속된 그래픽카드 대란으로 인해 몇몇 그래픽카드 수입 총판사의 경우엔 말 그대로 떼돈을 번 케이스도 있지만 상당수의 손해상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다른 부품 총판을 겸하는 경우엔 상황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컴퓨터 가게를 하면서 최악의 매출 상황, 수입 부족 상황이었는데 물건도 없고 가격도 비싸니까 주문을 받아도 다 취소가 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내내 한 대당 수익성은 늘어날 수 있어도 단가 자체가 비싸다 보니 한동안 PC 판매 자체가 어려웠다는 하소연을 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영상 시청자 각자의 경험에 따라 용산 등지에서 컴퓨터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 소위 용땡땡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관계자의 말을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래픽카드 가격 인상으로 인해 관련 IT 산업 전반에 걸쳐 조금씩 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팩트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채굴자들이 채굴용 그래픽카드만 사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채굴성만 고려해 그때그때 일반 소비자용 산업용 그래픽카드를 사재기 하는 행위를 막고 각자의 목적에 맞춰 그래픽카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최소한 한쪽에서의 공급 가격 대란이 다른 분야에서의 공급 가격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문제는 사실 이게 일종의 시장 개입이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선 발을 들여놓기가 애매한 구석이 많다 하더라고요. 정부가 그래픽카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는 게 사실 물가 안정법 정도인데 관련 부처를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그렇고 이 그래픽카드라는 게 그 정도 조치가 필요할 만큼 국민 경제의 안정과 직결된 물품이냐에 대해선 대부분 회의적인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게이머를 비롯한 IT 산업 이슈에 관심이 많은 모 의원실에도 같은 문제를 질의해봤거든요. 답변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픽카드가 부족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안타깝지만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채굴용 일반용 그래픽카드를 목적별로 구매 제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통화한 입법, 행정 관계자분들 대다수는 그래픽카드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IT 업계 내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싶었어요. 심지어 국민 청원이나 기타의 방식으로 게이머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의 여론이 결집된 적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냐, 그 그래픽카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꼭 되묻는 분들도 있었죠. 아, 그리고 이건 좀 망설여지는데 일부에서는 채굴 업자들의 그래픽카드 구매 행위를 제한하는 게 마치 가상화폐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막는 것이라 생각하는 시선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지금 채굴에 대해 잘못 말했다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랬다가 혹시 코인 가격이 떨어졌다간 수많은 코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들을까봐 우려하고 걱정하는 시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았습니다. 뭐 속된 말로 표를 계산하는 거겠죠. 게이머 대 채굴 업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사실 여전히 정답은 없어요.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려야 한다는 거 말고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뉴스를 떼고 유권자 입장에서 한마디를 드리자면 그래픽카드를 비롯한 이슈 해결에 있어 게이머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의 니즈가 상당히 억눌려 있다는 점.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니즈를 파악해 해결 방법을 내놓는다면 상당히 많은 인기를 혹은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어쩌다 보니 이 콘텐츠의 마무리는 공개적인 공약 제안이 되었네요. 끝. 마지막 의견은 순전히 저 개인의 의견을 밝힙니다. 빼야 돼. 큰일 나겠다. 어쨌건 표는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위험해 보여요?